아플 때 가장 큰 힘이 됐던 건 역시 남편이었습니다. 한여름 더위에도 온돌방에 불을 떼줬다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끝까지 곁에 있는 건 남편이더랍니다. 이번엔 아내가 뜨거운 불 앞에 앉았습니다. 차를 만들겠다는 남편을 돕기로 한 건데요. 이 삼복더위에 차를 덮는 게 마음에 맞진 않지만 힘을 보태봅니다. 안 뜨거우세요, 선생님? 아이고, 죽었어. 향이 좋아요? 네, 향이 좋아요. 플레임 비슷하지 않나? 응. 했다가 조금 이따 또 섞는 거야. 이게 이제 개념이 이제 차라는 개념도 있지만 나는 그냥 그 뭐라 볼까 그냥 일반 음료 시럽 볶아서 먹는 그런 형태. 풋내 같잖아 그냥. 아, 이 풋내가 이 맛이 이 맛인 거야? 그러게 이렇게 이 풋풋한 향이 좋잖아. 풋풋한 향. 카르테가 나야지 그 향이 나오는 거야. 힘겨서. 잎은 상처를 내야 향이 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서야 알았답니다. 그저 쉬엄쉬엄 좋아하는 걸 하면 그만입니다. 내가 인상만 펴고 있으면 팔쩍 먹자. 왜요? 가장 맛있는 음식이 이 음식이다. 이게 새아씨 만드는 보통 거 아니죠? 잘 만들어요. 나보다 두 배, 세 배 빨리 만들어. 그것도 많이 해봤어. 많이 해봐서. 좋아. 남편이 좋아해 사계절 내내 만든다는 팥죽. 올여름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 살 때 팥죽 장사 하자고. 이제 퇴직하고 이제 앞길이 막막할 때. 그렇지? 왜냐면은 그 우리 세대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절벽이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준비를 못한다는 얘기지 이게. 인생 2막은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놀고 있는 노인은 아니다. 이렇게 인식되면 그걸로 만족한다 그렇게 생각돼. 먹고 살 만큼 있으면 됐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아저씨는 한없이 하늘을 찔러. 이 일도 좋지만 건강이 더 걱정되는 아내입니다. 여름에 불 앞에 선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벌써 눕기 시작. 남편은 알까요? 아내의 마음을. 그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묵묵히 일만 하는 남편. 불 붙인 김에 살이 통통한 갈치도 굽기로 했습니다. 숯불에 구운 음식은 실패가 없죠. 오랜 시간을 기다려 드디어 맛을 볼 차례입니다. 야, 먹을 때는 이게 웃음이 조금 나오려는 거야. 아내의 팥죽은 언제나 맛있지만 오늘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고마워. 이거 끓여줘서 한 여름에 지금. 그래도 좋아하니까 해달라고만 해주지. 뭐 얼마 안 남았잖아. 나도 성의하겠지. 짧은 인생이지만 오늘은 살아갈 날들 중 가장 젊은 날.
하루라도 허투루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차지만은 이게 간편식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 만들어 놓은 찻잎을 정성 들여 우려내고 볶은 헤이즐넛까지 꼼꼼히 챙기는데요. 이거 어디 가시려고요? 휴양처. 여기서 열심히 이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힐링을 하죠. 초록 숲이 우거진 이곳은 부부만의 비밀 아지트.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는데요. 여기 오면 이렇게 저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서 쭉 갈 수 있으면 이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게 여기는 오로지 계곡의 물소리, 새소리, 그 다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그건 외에는 없죠. 이게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 바쁜 가운데 쉬어가는 망중하늘 공간입니다. 쉰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쉽고 좋은 곳에 함께 있으니 그게 곧 쉼이더랍니다. 이게 지금 홍천강 상류거든요. 항시 얘기합니다만 대한민국 1% 상류층에 속한다. 선생님이? 네.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다가 이렇게 이제 허전하더니 망중하늘 즐긴다 그럴까 이게? 그러고 가는 거지. 둘이서만 누리는 소박한 여유로움. 우리가 그저 우린 거야 이거 헤이즐넛 입 따가지고 우린 거. 참 좋다. 네가 있어. 이 향봐라. 당신 성격만큼 진하네. 그래? 그럼 나는 이거 진한 것이 맛이 좋은데 그러면 내 성격이 좋다는 얘기네. 알았어. 참 좋다. 고단한 산행과도 같은 인생길. 이 여름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잠시 쉬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머릿결 사이로 너의 눈만 나를 도전하는 느낌? 네. 자유로운 느낌. 다음에가 좋아요. 꿈에 그리던 고향입니다.